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8 전대일인 오늘 이 일산의 전대장에 나타나서 당 위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밝힌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경기 고양 킨텍스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 정부 같습니다. 좌파들과 싸움, 민노총과의 싸움, 그리고 이재명 세력들, 자, 이렇게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을 국회에서 야당 대표로 앉혀놓고 그리고 방탄으로 지키고 있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수행 중인데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뭐 이 우열이 갈려지고 또 표 차이도 있겠지만 그는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정당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이날 축사를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 당원들을 향해서 대선 후보 때 했던 어프컷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자, 많은 당원들, 꽉 찼던 당원들이 모여서 환호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서서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서 힘찬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오늘 38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대축제가 되는데, 그동안 선거를 하면서 또 투표를 하면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 갈등, 알력, 뭐 이렇게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로서는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많은 실망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시 합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권력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하나로 돼서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줬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1년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뜨겁게 선거운동했던 것이 다시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당선 1주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는 9일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승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확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1차에서 확정된 후보가 없으면, 확정 당선자가 없으면 자, 이 결선 투표를 하게 돼서 결선 투표는 12일 날 최종 당선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김기현 후보가 1위를 달렸고 그 뒤에 안철수, 뭐 이 천하람, 그리고 황교안 이런 식으로 각 축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막판에 국민의힘의 과반 이상을 넘겨서 그래서 안정된 지도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표를 모아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하는 일념만으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다고 했습니다. 자, 부패 세력, 바로 지금 이재명 같은 이 부패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방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나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 있는 한, 한 채의 앞, 또 한 채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재차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자, 그동안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열, 갈등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자,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내부 총질이 아니라 바로 밖에 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 그 부패 카르텔, 이들에게 이 법을 제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이 마타도하다, 흑색선전이다, 고소고발이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지금 싸워야 할 상대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쪽인데 내부에 계속해서 끝까지 이 공격하고 또 이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지지자들도 분열하는 양상이 생겼습니다. 자, 후보별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극렬적으로 단톡방이나 대화방에 들어서서 서로가 충돌하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의 최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갈등의 장, 분열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본 징용,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내놓자 이걸 기화로 또 반일 프레임을 내세워가지고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는 친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재명 측.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처리 이걸 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최대의 이 말하자면은 선전 선동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자 많은 시민 단체와 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은 함께 힘을 뭉치고 합쳐야 되는데 그럴 때도 계속해서 자기 당을 공격하는 세력들. 자, 이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 해서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국민의당은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중심이 있고 코어가 있고 핵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미래로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하는 길 또는 나라의 혁신을 위하는 길은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로 오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자, 오늘 선거 결과로서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간에 그동안 반목과 질시 그리고 갈등을 접고 이제는 다름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서로 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 정치 집단이 보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로지 자기 이익, 자기 정파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마침으로 기화로 해서 국민의힘은 새롭게 거듭 태어나기를 국민들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